2017년 5월 13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서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대림 재지입니다. 자, 대림 재지는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동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약 2,500원대서부터 3,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대림재지 같은 종목을 이 종목은 뭐 재무 분석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최하 300%는 먹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정확히 300%까지 상승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그런 종목인데요. 참고적으로 왼쪽 카테고리에 자, 50개 보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대림재지의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2017년도 100에서 300% 대박 예측 주식 시리즈 95탄, 94탄, 93탄 이렇게 100%, 500%, 400% 예측한다. 200% 최하 먹을 종목이다. 1000% 오를 종목도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동종목 대림재지의 차트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들어갔을 때는 3,000원대였었습니다. 3,000원대. 3,000원대면 대충 뭐 여기쯤 되는데, 예? 요게 지금 액면 분할이 됐죠? 자, 액면 분할이 돼서 3,000원이니까, 바닥에, 거의 뭐 대충 잡아가지고 요때쯤이니까, 3, 8, 2, 24,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대충, 뭐, 한 700%인가 아닌가? 제가 정확하게, 요건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때가 2012년도, 2013년도고요. 2013년도가 요기쯤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 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분석 시황 정보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종목은 지금 중간에서 액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 변경이 있었죠, 요때에. 그래서 액면가가 변경이 되었다는 거. 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분석 시황 정보 자료에 바닥 분석가하고 지금 현재의 분석가하고는 액면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은요. 왜 저희 카페에서 액면가 분할 이전에 몇천 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지금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분사를 한 카페입니다. 제가 별도로 최근에 만든 카페인데, 자, 여기 오시면은요, 여기 오시면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분석 시황 자료, 그 다음에 잠재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재 자산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에서도 제공하지 않고 저만 분석해 드리는 잠재 자산입니다. 한 종목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면 꼭지 목표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잠재 자산을 물어보면 이 종목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대림재지의 잠재 자산을 보고 목표가를 1차 꼭지 목표가를 300%를 잡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은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종목이다 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이런 종목을 지금 고점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은 아직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목숨 걸고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 자, 이 종목이 바닥 약 300원대에서부터 2,4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400원이면 4, 6이 24, 원금 포함해가지고 약600%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구간인데, 애초 처음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 이때의 잠재 자산과, 자, 400원대죠? 자, 330원대입니다. 330원대의 잠재 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 자산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굳이 목숨 걸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굳이 바닥에서 600% 이상 올라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푼 먹자고 들어갈 이유는 없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 위험 대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 잠재 자산과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몇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의뢰를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진짜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키워드 검색하겠습니다. 대림재지.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맨 뒤에 저희 카페 대림재지 무료, 아, 저, 뭐야, 주가 예측 정보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자, 대림재지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죠. 자, 이 종목 2013년도네요. 2013년도 300원이니까 아마 이게 2013년도니까 약한 500원 정도, 아, 저, 뭐야, 아, 현재 액면 분할로 따지면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이때 매수 의견을 드린 거죠. 강한 흐름이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미리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 강한 흐름이 올 종목이다. 아, 무조건 홀딩해라. 1차 꼭지 목표가 300%.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분석 이후 강한 흐름이 왔습니다. 66%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주식은 매수 급소가 있는 겁니다. 들물과 날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투자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자, 추가 반등권입니다. 진입 시점입니다. 매수 들어가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꾸준하게. 이 종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종목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자, 분석대로 정확히 상승장이 왔습니다. 상한가 마감 34%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추가 상승장이 다시 또 옵니다. 자, 기다려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80% 수익 중입니다. 그래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로 300%를 최하 잡았기 때문에, 그럼 300%만 오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더 오를 것인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죠. 알려드릴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료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추가 반등권이 더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추가 반등권이 역시 기다렸더니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해 드린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또다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시세가 터지는 구간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분석가 3,000원, 180%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180% 수익 중인데도 아직 꼭지 목표가가 안 왔기 때문에 강력 홀딩하십시오라고 시황 분석을 내립니다. 자, 일단 15,000원까지 홀딩해라. 자, 이때 당시에 약 180%니까 3,000원에 6,000원, 9,000원 정도 된 거죠. 9,000원이 아니라 한 8,000원 정도 된 거네요. 이때 당시에 분석대로 시세가 터졌는데 바닥 분석가가 3,000원. 지금은 액면 분할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인데 180%면 약 7,000원에서 8,000원이죠. 그런데 홀딩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현재가가 약 7,000원에서 8,000원인데 꼭지 목표가 일단 15,200원까지, 그러니까 더블이죠. 더블까지 홀딩하십시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립니다. 자, 바닥 분석과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600원, 201%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아직 더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300%가 올라간 겁니다. 보시죠? 그죠? 액면가 변경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헷갈릴 겁니다. 자, 이런 분석 시황. 200%까지 쳤는데도 꼭지 목표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300%다. 최하 300%다. 이렇게 분석 시황, 정확한 시황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동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